숟가락으로 믹스. 숟가락으로 믹스 믹스 믹스. 그거 다 저은 사람 가지고 와. 네. 프라이 해줄게. 프라이 해준다. 프라이. 어쩐지 가르쳐줄까? 계속 저 이만 이렇게 되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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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게 몇 써? 찌찌네요. 안 셰프가 성주야 봐봐. 네, 왜? 봐봐. 가볍냐? 됐어, 가나.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냄새. 아, 저 얘기만 듣고 있어. 아, 손이 빨라, 정한이가. 손이 빨라. 와. 진짜 무슨 저 체인점 사장 같아. 오, 진짜. 야. 안정환의 곤지암 소머리 국밥해가지고. 무슨 말인 거? 계란말이. 자, 계란말이. 자, 하나씩 계란. 어? 어디? 전 안 먹을래요. 맛있어. 계란말이가 인기야. 빨리 가서! 잠깐만! 나 뭐 하려고? 아까 먹어야지, 아껴. 아까 먹어야지, 이거. 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야! 그럼 두 개씩 만들어 놔야겠다. 야, 얘들아, 진짜. 아, 저거 난리 났어, 미도. 너무 많나, 애들? 밥? 진짜 그럼. 피워요. 진짜. 진짜. 아, 나 이거 덜어야 돼. 띵, 너. 사주세요. 이것도 녹아. 야, 이게 기계 메인이야, 이게. 기계 메인 됐어. 아, 이게. 아, 냄새 저거는데? 이거 맛있다니까, 형님. 냄새 완전 제대로인데? 진짜 맛있다. 야, 전 맛있다. 맛있는 식사 후 마을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서로 어떻게 불러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예요. 박수! 완벽하게 귀여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부족한 게 있죠? 성빈! 기나! 아! 너 때문에 그랬어! 자기도 모르게 반말이 먼저 나오고 빨리! 형아를 불러! 아, 오빠야! 나한테! 내가 무슨 남자야? 여자지! 소희야! 오빠 인기야! 이게 형인지 오빠인지 누나인지 언니인지 호칭도 헷갈리는 우리 아이들. 누가 형인지? 그래서 오늘은 호칭도 정리하고 형님 아우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어린이들이 네, 서로 네. 얘기하고 대화할 때 네. 누가 형인지, 누가 누나인지, 누가 동생인지 이런 거 잘 모르죠? 네! 저 알아요! 훈은 잘 알죠? 나도 알아요! 찬영이도 잘 알아요? 등 대고 등은 붙어있는 거예요. 등은 붙어. 등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서열이 형제가 죽는다가 뭐지나는. 언니 아빠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빵 있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퀴즈. 네. 자, 이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형 아빠 누굴까요? 동일이 삼촌. 정답. 야, 민아 누구라고? 동일이 삼촌. 네 아빠지 나는. 동일이 삼촌이 아니라. 우리 아빠 51살인데. 뭐야? 그쵸 말이에요? 가장 나이가 어린 삼촌. 누구? 후 아빠? 그렇죠. 자, 후 아빠? 그래? 자, 누구예요? 자, 정답은 후 아빠! 그래, 그래. 아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빠들이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이쪽에서부터 쭉 앉을 거예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저쪽에서부터 앉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나이 많은 사람. 어, 오케이. 자, 시작. 시작. 자, 나이 많은 순서대로. 나이 많은 순서대로. 나이 많은 순서대로 앉으세요. 자, 나이 많은 순서대로. 맞췄네. 이러면 정답인가요? 네. 와. 아니요. 확실해? 친구. 친구야 누가? 둘이. 애들 둘이 친구야? 아니 아니지. 여섯 살 일곱 살. 아 맞다. 리완이. 아 리완이. 리완이가 얘랑 친구고 민율이는. 그렇지. 저는 아홉 살. 그렇지. 어.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민율이한테. 네. 형아는 몇 명일까요? 네 명. 세 명. 아 세 명. 네 명, 세 명. 또 두 명. 또 민율이 몇 명이야? 자, 민율이 형 한 명이야. 누구? 뭐? 모르는 거야. 모르겠어. 모르는 거야? 네. 자, 지금 여기서 이 중에서 민율이한테 형아는 몇 명이에요? 세 명. 네 명. 세 명이잖아, 봐봐. 얘가 있지? 하나, 둘, 셋. 아닌데? 형아. 아니, 형아. 자, 그럼 찬영아, 찬영이한테 문제. 민율이한테 언니는 몇 명? 언니 몇 명? 한 명. 언니 한 명. 민율이한테 언니가 있어? 민율이한테. 민율이한테 무슨 언니가 있어? 그러니까 언니. 언니? 언니가 아니라 누나. 그렇지, 민율이가 부를 때는 누나라고 불러. 그렇죠. 언니가 아니고. 민율이한테는 언니는 없고 누나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민율아. 민율이는 비니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 그럼? 누나.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누나, 이제 알겠어, 문제. 알겠지? 헷갈려. 어떻게 헷갈려? 자, 문제 낼게요. 규현이한테 형아는 몇 명이에요, 형아? 형아? 형아 몇 명? 두 명? 형이 두 명? 누구는? 세 명! 기다려줘봐. 누구? 세 명! 야, 없어! 어, 어려워! 세 명! 아, 이라고 있었어? 다 듣고 있었어. 다 듣고 있었어. 다 듣고 있었어. 다 듣고 있었어. 근데 형아가 아니죠. 감기 걸려. 그렇지. 어, 형아 안 하겠어. 아니랑 오빠지, 얘들아. 리원이가 갑자기 잠에서 깨면서 네 명 그랬어요, 그죠? 근데 뭐 다 틀렸잖아요. 원래는 진짜는. 어. 졸려?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형아. 어, 규현이한테 형아는 여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 누가 있어요? 아, 오빠지, 오빠. 그렇지, 오빠죠. 잘하네, 이제. 그러니까 규원이는 민율이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 그렇지. 민율이 오빠. 오빠, 그렇지. 오빠. 알겠지? 자, 그러면 비니한테 형아는 몇 명입니까? 저 형. 비니한테 형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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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절대 오빠는 있는데. 오빠 누구야? 오빠 누구? 오빠 누구야? 후 오빠. 또? 찬혁이 오빠. 찬혁이 오빠. 그렇지. 자, 알겠지? 너랑 똑같은 양말이 있어. 오빠 셋. 너랑 똑같은. 알겠지? 오빠 셋. 오빠 셋. 오빠 셋. 오빠 셋 누구? 민수 오빠. 아, 민수 오빠. 민수 오빠. 민수 오빠. 오빠 셋. 민수 오빠.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게임 할 거야. 봐봐, 잘 봐봐. 자, 여기 지금. 오, 뭐 나온다? 계란이 오? 있어요. 삶은 계란. 우리 여기 아빠들 중에 제일 맛있는 계란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누굴 줘야 할까요? 어? 제일 많은 나이. 나이. 아, 제일 위에 사람한테.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누구? 우리 아빠. 그렇죠, 비니 아빠한테. 그렇지. 어, 제일 맛있는 게 있고 제일 좋은 게 있으면 일단 형아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야. 어, 그래. 알았지? 자, 그러면
맛있는 계란이 제일 큰 형한테 왔어요. 자, 그럼 큰 형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요. 자, 잘 보세요. 큰 형아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먹고. 제일 큰 형아가 계란을 까네요. 먹겠지, 먹겠지. 이거 맛있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먹나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나이 많은 형아가 어떻게 계란을 먹나 보세요. 이게 어디가 교육 전체가 이거 이게 어디가 완전히 이게 전체야 이게 형아는 애들한테 뭘 보여주겠어 지금 아니 먹고 노른자만 아니 그리고 내 자식도 좀 주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밑에 사랑하는 동생을 먹으라고 양보하는 게 좋을까요? 양보. 사랑하는 동생한테 이렇게 양보하는 게 좋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입 닫는데. 그러면 이때죠, 그죠? 야, 입을 심하게 됐어요. 네. 예. 이게 어차피 얘를 들컹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먹을 걸. 자, 다시 봐봐. 다시 봐. 이 맛있는 계란을 내가 먹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동생 성주를 줄까? 성주. 그렇지 나는 배가 좀 부르니까 사랑하는 성주를 줘야겠구나. 아오 성주야 나는 괜찮으니까 너 먹어. 아, 아닙니다 형님. 형님 먼저 드세요. 아니야 나는 아까 물 많이 먹었어. 그럴까요? 아 이거 형님이 주신 계란 정말 맛있겠는걸. 어 정말 맛있겠다. 하고 입에. 넣고 봤더니 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일단 친구를 줘야겠다. 친구야 나는 배가 부르니 친구가 먹도록 해. 친구 자네가 먹게. 그래서 친구한테 준 거야. 친구도 너무너무 달걀이 먹고 싶어서 응? 먹으려고. 그렇지. 근데 네? 넣네. 넣네. 뭐야 지금 우리가. 아니 전혀. 동생들이 3명이나 동생. 네 형님. 내가 정말 먹고 싶어서 동생이 때리겠어. 넣다 뺐지만 자네 생각이 나서. 아이고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야 아이고. 이렇게 동생한테 양보를 한 거야. 동생이 또 형님이 줘서 받았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안 좋은 노른자만 먹고. 동생한테 긴장은 아니다 저는 노른자 진짜 머리 좋다. 와 머리 좋다. 치마 묻은 거. 아 진짜 빡빡하다. 아니 흰자가 방수가 되거든. 어 진짜. 아, 그러면 삼촌은 진짜 이걸 먹고 싶은데 드세요. 진짜 먹고 싶거든. 잠깐만 근데 저 삼촌은 손도 엄청 더럽다. 손 좀 씻고 그랬어 삼촌. 누가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야 이렇게 해서 막내가 행복한 거야. 자 막내는 막내한테 주는 거야. 막내한테 계란을 주는 거지.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호자. 자 우리 그 친형한테 이제 호는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까는군요. 계란을 열심히 까고 있어요. 저 계란을 후 형아 혼자 다 먹을까요? 아니면 동생들에게 양보할까요? 여보세요, 먹으려고 하는데. 자, 후 어떻게? 자, 형아가 입을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갑자기. 동생들이 생각나니까.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주는 거. 응? 아우님, 아우님. 잘했어, 없었군요. 아우님, 난 당신을 사랑해. 민이 자리를 안 했어. 자, 찬영이가 찬영이었어요. 찬영이 어땠다? 받았으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해야지. 먹었어. 누구지? 누구 줘야지? 누구 줘야지? 그 다음 동생. 아이씨. 약간 조금 더. 안 먹어. 안 먹어. 동생한테 찬영아 봐봐 동생들이 안 날아주고 찬영이가 먹어버리니까 동생들이 지금 반응이 어때? 화내잖아. 화내 그게 좋아? 안 좋아. 그렇지. 그러면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맛있는데. 말해 맛있는데. 그래 맛은 있지. 왜 맛있는데? 여기도 형님들이 너무 먹고 싶은데 다 참고 진짜 넘겨줬잖아. 먹어 그럼. 계란 먹기 좋습니다. 먹어. 먹어 그럼. 먹어 그럼. 비나 자존심도 없니? 네 맞아.
뒷이름 간다. 뒷이름 동대다. 자존심 있어서 많이는 안 먹고.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야. 동생들 맛있는데? 왜 맛있는데? 왜 맛있는데? 여기도 형님들이 너무 먹고 싶은데 다 참고 진짜 넘겨줬잖아. 먹어 그럼. 계란 한 개 더 줘요. 자 어떻게 할 거야? 민일이 붙여갖고 지금 동생이 저기 가서 눈 붙여봐. 민일아 어떻게 하나 볼까요? 민유라 이거 봐봐. 근데 저 방에 가서 동일로 할까? 알겠지? 난 계란 있어. 그럼 나 먹을래. 자 앉아봐. 안 돼. 자 그럼 비니가 받았다. 자 비니가 받았어요. 비니가 받았어. 이쪽으로 벽으로 자, 앉아서. 그러니까 그게. 아. 비니가. 지금 바로 다 먹는 거. 커녕 봐봐. 기운이 줬어요. 기운이 줬어요. 야. 규현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규현이 어떻게 할 거야? 계란? 계란 아직도 저 계란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난감해요. 이제 서 있는 거 봐. 20대 후반 아가씨. 계란 샀어요. 싫으시는 말고요. 이뻐. 규현아 계란 누구 줄까? 아빠 준대. 아, 아빠 줄 거야. 아빠 줬어요. 역시. 야. 아, 우리 우도 잘했고. 최고야, 아, 최고. 같이 무거 많이 해주니까. 나의 순서대로 나눠주세요. 규현아. 동해지 삼촌. 아, 아, 우리도 나눠주는 거야. 아, 내 새끼. 짱.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최고 좋아하는 달걀을 아빠에게 먼저 내미는 걸 보면 오늘 하나는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